총리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다음 관심사는 경제 외교 라인입니다.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가 새 정부 총리로 적합할지 15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게 된 민주당은 출신은 중요치 않다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. 최고은 기자입니다.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이른바 경제원팀의 한 축인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.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,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올랐습니다.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외교 안보 라인 가운데서는 외교부 장관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외교통인 박진, 조태용 의원과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 등 3명이 경합 중입니다. 법무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세 유상범 의원, 법조인 중에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됩니다. 윤 당선인과 한 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제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차관 인사는 장관 지명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.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대통령님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.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 권한 출신이다 또는 과거에 전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. 이것이 전혀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. 정의당도 한 총리 후보자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론스타 측 법률 대리인이던 김앤장 고문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입장을 요구했습니다. SBS 최고은입니다.